촬영 중 비극적인 사고로 결국 안타까운 사연. 1986년생 오지혜. 2004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오지혜는 최연소의 나이에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며 주목받는 모델이었습니다. 이후 왕성하게 활동해오던 그녀는 2004년 8월 9일 여행잡지사의 요청으로 화보 촬영차 강화도에 방문했는데요. 스텝 9명과 성모도 하리 선착장에서 사진작가의 요청으로 선착장 끄트머리 부분에서 맨발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포즈로 촬영에 임하던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20m 아래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태프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해 특공대 출신 잠수부들이 수색활동을 벌였으나 2시간 후인 오후 6시경 선착장 앞 20m 지점에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1954년생 김성찬. 김성찬 배우는 1973년 MBC 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영화 천재선언과 성춘향, 드라마 야망의 세월 무풍지대 등의 출연에 단역과 조연을 넘나들며 배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96년에 결혼한 뒤 1999년 9월 20일 KBS ETV 도전지구 탐험대 촬영을 위해 라오스 세콘강 블랙족 거주지에 갔으나 해당 부족의 이주로 촬영이 무산돼 태국 여행 10월 2일에 귀국했는데요. 그러나 10월 6일에 라디오 프로 출연 도중 쓰러졌습니다. 과로일 거라 생각해 자택에서 쉬었으나 11일부터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혈액검사 결과 말라리아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말라리아 원충이 뇌까지 퍼져 이미 늦은 상태였고 27일에는 뇌사 판정을 받고 11월 7일 오전 향년 45세의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발 일주일 전에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지만 그에게 섭외가 들어온 것은 출국 3일 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정정화가 아나콘다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프로그램 도전 지구 탐험대는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제작 환경에 대한 책임 문제 논란과 안전 불감증 비판을 받으며 폐지되었습니다. 1953년생 장정진. 성우 장정진 씨는 1977년 KBS 성우 15기로 입사한 후 만화 삼국지 애장비와 달려라 하니의 홍두깨, 원피스의 미호크 등의 목소리, 연기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2004년 KBS 예능 일요일 101% 골목의 제왕에서 가래떡 빨리 먹기 게임 도중 질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건 기획자의 책임이 컸습니다. 빨리 먹는 게임을 촬영하면서 목구멍이 막히기 쉬운 떡을 지정한 점과 마시는 물과 응급 처치할 사람도 없이 기획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가 약 한 달여가 지난 2004년 10월 11일에 질식 탓에 발생한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가 향년 51세였죠. 그 후 일요일 101%는 폐지됐으나 책임자였던 최재영 PD는 징계 혹은 책임 조치도 내려지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1966년생 변영훈. 변영훈 배우는 KBS 탤런트 공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TV 문예극장 검은 양복으로 신인상을 수상하고 연달아 분노의 왕국에 출연해 주목받기 시작했죠. 특히 상대역인 김희애 배우와 부부로 출연해 함께 광고도 찍었을 정도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993년 6월 황신혜 배우와 함께 주연을 맡게 된 영화 남자 위에 여자 촬영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한강시민공원 선착장 부분에서 선상결혼식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헬기에 올랐다가 추락사고로 변영훈 씨를 비롯해 다수의 스태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2살 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1946년생 박용식. 박용식 배우는 MBC 공화국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로 특히 전두환과 똑닮은 외모로 공화국 시리즈를 비롯해 다수의 작품에서 전두환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한때는 방송 출연이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어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영화 시선 촬영으로 캄보디아에 방문했다가 한국에 입국한 뒤 유비저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비저균은 감염되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여 치사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박용식 배우는 감염 뒤 폐혈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9년생 정인아. 정인아는 의류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지난 2008년 MBC 시트콤 크크섬의 비밀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가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면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2015년 6월 13일에 전남 고흥군에서 스카이다이빙 훈련을 받던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공 3.3km 지점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경비행기에서 뛰어내렸지만 착륙 예정지인 나로호 우주센터 활주로 인근 공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실종됐다가 3일 뒤 방조제 근처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발견 당시 시신은 낙하산이 뒤집혀 있었으며 육지에 착지하지 못하고 수면으로 떨어져 익사한 것 같습니다. 정인아는 영화에서 스카이다이빙 연기를 위해 1년가량 연습을 하다가 38살 나이에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2020년에 유튜버 김용우,
연예부장이 당시 정인아가 이근 대위와 연인관계였고 사망사고와도 관련이 있다고 폭로했으며, 이에 이근 대위 측은 동료 사망사고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김용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